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클래스룸을 개설하게 되면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편 에듀케이트 수업을 보시면 거기에 학생의 입장에서 클래스룸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학생들이 그거 보고서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학생들은 에듀케이트 클래스룸에 대한 승인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메일을 받게 돼요. 네.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에듀케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에듀케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에듀케이트의 홈으로 와요. 결국에는 그냥 홈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위쪽에 없었던 메뉴가 생기는데요. My Classrooms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고 이 홈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My Classrooms라고 하는 저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콘도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현재 초대받은 클래스가 두 개다. 그러면 목록이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아직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Accept Invitation이라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초대에 응했다 라면 Go to Classroom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생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이 Accept를 하고 그 다음에 Go to Classroom을 하게 되면은 학생은 보카리움이라고 하는 외부 서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 $5라고 되어 있는 저거 있죠? 저것은 현재 이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클래스에서 남아있는 크레딧이 $5이다 라는 뜻이고 저 크레딧이 다 소진되거나 또는 이 수업에 여러분이 신청한 기간이 끝나거나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학생은 AWS 클라우드에 이 수업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은 최종적으로 AWS 콘솔이라고 하는 잘 안 보이지만 요거거든요. 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 클래스를 위한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게 되고 거기서 생성하는 서비스들은 이 수업을 위한 크레딧을 소진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서비스들은 선생님이 직접 접속해서 마치 그 학생인 것처럼 제어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겪게 되는가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수업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